또 만났네 또 만났어.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온 국민이 사랑하는 가수 주현미 씨와 4부에도 또 만났습니다. 아주 야심차게 준비한 이 시간인데요. 손트라에서 주현미를 외치다. 주현미 노래자랑! 나도 모르게 생각만 해도 설레이는 내. 자, 제가 처음부터 주현미 노래에 자신 있는 분들께 연락달라고 했더니 지금 손트라 콜센터가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너도 나도 이미 가수다 하면서 내가 주현미다 이러면서 지금 들어오신 분들도 있는데 문자 남겨주신 분들은 일단 전화를 기다려주시고요. 먼저 선배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이 경연 프로그램 심사위원으로도 활약을 하셨잖아요. 아, 네, 그랬네요. 이 심사를 할 때 가장 뭐라 그럴까요? 그 가장 힘든 점? 네. 이 어떤 부분일까요? 근데 사실 더구나 이제 다 활동을 하고 있는 후배들이 네. 노래를 듣고 네네. 평을 해야 된다는 건 그건 사실 프로그램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순서에서 네.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만 사실 평을 한다는 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 각 개인마다 목소리 톤이 다르고 또 느끼는 표현하는 방법이 다른데 어떻게 그걸 뭐 이렇게 그러니까 난 소감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 노래를 들은 소감을 네.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이제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사실 평을 한다는 건 좀 사실 좀 그렇습니다. 그 때로는 뭐 팁을 드릴 수는 있지만 뭔가 너 안 돼, 너 돼 이런 얘기하는 게 조금 부담스러울 때가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가능성은 그렇죠. 누구한테나 있고 언제 그렇죠. 터질지 모르니까. 그럼요. 네. 손태진 씨도 함께 왜 그렇게 했던 자리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저 또한 뭐 제가 정답이 뭔지도 모르고 그 누구도 모르는데 그냥 들으신 대로 그냥 느끼신 대로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 또한 때로는 자신감을 얻고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이 작은 코너 오늘 손트라 가족들과 함께하는 주현미 노래 자랑 저희가 이렇게 한 분 한 분과 좀 연결을 해서 이렇게 참가자분께서 이렇게 노래를 해주실 거고요. 저희가 그래도 섭섭치 않게 이렇게 선물은 이렇게 든든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쌀 20kg 드리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딱 어울리는 배추김치까지 맛있게 얹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전에 노래자랑 나가면 뭐 상으로 양은 냄비도 네, 타고 맞아요. 다리미도 타고 어렸을 이랬다는데 때, 어렸을 때 외갓집에 가서 노래자랑 가서 탔었대요. 네. 아, 네. 그래요? 아, 그러면 그 뭐 어떤 상품을 타셨나요? 뭐 솥 같은 것도 있죠. 아, 솥 좋죠. 네. 네, 뭐 그때는 뭐 솥 뭐 많이 있으면 많이 있을수록 좋았으니까. 네, 오늘 상품 아주 좋은데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현미 노래자랑 첫 번째 참가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가번호 1번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동에 사는 이현주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주님. 네. 주현미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오늘 이렇게 또 참여를 해주셨는데, 이런 사연을 남겨주셨어요. 8238로 왔는데, 39년 전에 동네 야시장이 주기적으로 열렸는데, 급 즉석 노래자랑에서 신사동 그 사람 불러서 자전거를 경품으로 탔던 기억이 있어요. 와. 39년 전이면 신사동 그 사람과 거의 비슷한. 39년 전이면 88년도였으니까요. 신사동 그 사람이 나온 지. 네. 그러면 네? 그때 당시에는 우리 현주님은 나이가 어떻게 되셨을까요? 초등학교 3학년 10살. 때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10살 때. 네. 갑자기 기억이 네. 나더라고요. 네. 잊어버렸다가. 아, 그러면 오늘 부르실 노래는 어떤 곡이실까요? 아, 이거 뭐야? 그때 불렀던 신사동 그 사람. 아! 네, 불러도 될까요? 자, 초등학교 네. 3학년 때 불렀던 신사동 그 사람으로 이렇게 자전거를 네. 타가셨는데 오늘은 또 쌀 20kg와 배추김치까지 한번 노려보면서 아, 과연 이 세월이 지나도 저는 그 실력 어디 안 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딩동댕을 받길 바라면서 긴장하지 마시고 노래 불러주세요. 하나, 둘, 셋, 넷. 그 사람 오지 않고 나를 울리네. 시간은 자정 넘어 새벽으로 가는데. 그날 밤 만났던 사람 나를 잊으셨나 봐.
아, 빙동댕이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정말. 아니, 뭔가 짧지만 되게 담대하게 어떠셨어요? 네. 오, 뭐 강력한데요? 네. 강력한 정도입니다. 아, 그렇죠. 제가 좀 당황했어요. 네. 그러니까 아, 음악 없이 그냥 네. 부르는 거군요. 음감도 너무 좋고. 그렇죠. 네. 네.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아니, 혹시 이거 네. 조금 뭐 아쉽다 했던 부분만 약간 조금 아 이거 이렇게 하면 더 맛깔나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는 팁? 아, 그런데 뭐 그게 어쩜 장점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네. 발음이 좀 정확하잖아요. 네. 근데 발음이 정확한 건 좋은데 너무 다, 글씨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또 그걸 아. 하다 보면 이어지지가 않으니까 그걸 살짝만 이렇게 조금만 그라데이션 해주면 더 멋질 것 같은데 그런데 아우 너무 좋았어요. 이 정도면 연주기. 친구들끼리 노래방에서는 거의 1등을 늘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부르셨어요. 네. 네. 저희 싸이 20kg에 배추김치 세트로 묶어서 보내드릴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어서 주현미 노래자랑 참가번호 2번입니다. 아, 네. 오늘 다 노래를 잘하실 것 같은데. 자, 두 번째 분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주현미님. 안녕하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제가 중학교 한 2학년 때부터 네. 우리 주현미 누님을 아, 너무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네. 바이브레이션이 네. 그때 당시만 해도 너무 특색 있게 중학교 2학년이 주현미 네, 누님을 능가하시는 분이 당시에는 제 기억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와. 그래서 거기에 매료가 돼서 네. 제가 좋아하다 보니까 저희 식구들 전체가 다 네. 주현미님을 사랑하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주현미 씨를 바르면 내가 조현미 노래 틀어도 조현미 노래 틀어도 되거든요. 아 근데 정말 얼마나 지금 찐팬이라는 게 느껴지냐면 어디 네. 사시는지 누군지 소개도 안 하고 지금 이렇게 아, 네. 그랬습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마음이 먼저 앞서갔네요. 네. 제가 경북 경산에 사는 박등근이라고 합니다. 아 경산. 네. 경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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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비 내리는 영동교 부르실 때가 86년도였는데 중2 때였다고 하셨습니다. 86년 아니면 88년도였는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중학생 때. 아 그런가요? 중학생이었어요. TV에 나오시면 아, 그 가족들이 다 같이 앉아서 노래를 따라 부르곤 했다고 와, 하는데 네. 오늘 그럼 준비하신 노래가 과연 어떤 곡일까요? 오늘 제가 준비한 노래는 비 내린 영동교입니다. 아, 중학교 2학년 때 부르셨죠? 주현미 누님. 네. 누님 저 혹시 저 기억 안 나세요? 저 누님이 방송하는 그 러브레터에 사연도 보냈어 선물도 타고 그랬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예, 네, 그렇죠. 그랬습니다. 오늘 네. 오늘 아침에도요. 네. 그 제 네. 진행하는데 생방송에 네. 제가 여기 손태진 트로트 예, 온다고 네.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아 정말요? 네. 아우 감사하네요. 아, 이렇게 다 연결돼 있는 겁니다. 저 완전 광팬입니다. 누님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과연 또 우리 정근님의 노래 실력은 어떨지 한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긴장하지 마시고 하나 둘 셋 넷. 비에 젖어 슬픔에 젖어 눈물에 젖어 하염없이 걷고 있네 밤비 내리는 영동교 잊어야지 하면서도 못 잊는 것은 미련 때문인가 봐. 아, 노래 너무 대단해 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닙니다. 와.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니, 중2 때부터 부르셨던 이 노래. 아, 너무 잘하셨어요. 힘든 노래인데 너무 네, 너무 잘하시네. 너무 편하게. 네. 네. 아, 너무 떨립니다. 아, 그리고 특히나 저는 너무 그 간드러지는 살살이 그래요. 꺾기가 맞아요. 이렇게 네. 막 계속 노래하신 분 같죠? 그렇죠. 네. 네, 자연스럽게. 아, 그래도 네. 좋은 선물 여기서도 또 타가실 타가게 되네요. 우리 쌀 20kg 그리고 배추김치 세트로 묶어서 보내드릴 테니까 맛있게 드시고 앞으로도 우리 둘 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잘하셨어요. 역시 내공이 있네요, 그죠? 그리고 이게 다 공통점이 네. 어렸을 유년 시절 때 트로트를 많이 들으신 분들은 이게 그냥 딱 되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맞아요. 장착이 딱 돼 있는 네. 거죠. 선배님 기본으로. 4살 때 하셨다면.
자, 오늘의 마지막 참가자입니다. 세 번째 참가자 들어오세요. 반갑습니다. 서울에 사는 조여사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여사님. 안녕하세요. 네. 심장이 너무 두근거려요. 너무 떨리시죠? 네. 앞선 두 분도 사실 조금 이게 그 뭐 친구들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이런 레전드 앞에서 노래를 한다는 게 좀 부담이 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용기 네.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노래도 못하고 사실 음치박치이긴 한데요. 주현미님 뵙고 싶어서 용기 내서 도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또 함께하게 되신 게 사연을 너무 추억 가득한 사연을 보내주셨거든요. 혹시 선배님께서 읽어주실 수 있으세요? 네. 주현미님은 저와 엄마의 추억의 주인공이세요. 엄마가 주현미님 왕팬이셨어요. 주현미님 노래는 따라 부르고 싶은데 가사를 몰라서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짝사랑을 녹음했다가 한 소절씩 끊어가면서 가사를 받아 적던 기억이 나네요. 사실 그 당시에는 뭐 이제 인터넷이 없으니까 라디오에서 그렇죠. 나와서 맞아요. 겨우 듣고 가사 적잖아. 근데 그걸 이제 옛날에는 네. 이렇게 동시에 녹음할 수 있는 카세트 플레이어가 맞아요. 있었어요. 그 두 개 넣어가지고. 네, 그래서 라디오에서 나오면 그 네. 기다렸다가 녹음을 하는 네. 거예요. 그렇게 해서 녹음했다가 한 소절씩 끊어가면서 네. 가사를 받아 적었던. 참. 우리 조 여사 여사님, 이게 언제적 기억이신가요? 그때가 그 노래 나왔을 때 제가 국민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가던 시절이었는데요. 네. 지금은 뭐 이렇게 영상이나 가사 검색하면 바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이제 가사를 너무 따라 부르고 싶은데 뭐 악보나 이런 걸 구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렇죠. 하루 종일 이렇게 라디오 듣고 있다가 이제 주현민이 노래 나온다 하면은 카스테이프에 이제 딱 눌러요. 녹음 버튼을. 네, 눌러놓고 이제 그 다음에 한 소절씩 끊어가면서 스탑했다가 플레이했다가 계속 이렇게 가사를 받아 적었던 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네. 그런 작은 추억이 지금까지도 계속 기억에 남는다는 거는 또 이게 어머니와에도 추억이 있잖아요. 네네. 그 당시에 또 어머님께서 불러주셨던 짝사랑이 아직도 기억이 나시는지. 네, 그래서 어머님 너무 좋아하셔서 이제 네. 가사를 이렇게 부르는데 이렇게 따라 부르고 싶은데 그냥 들으면 이렇게 명확하지 않은 그런 가사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적어서 어머니한테 선물로 드리고 네. 같이 따라 부르자고 네 그랬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지금도 그럼 엄마와 가끔 짝사랑을 네. 함께 부르시나요? 네, 좋아하세요. 네, 들어왔는데 오늘 꼭 이거 나중에 뭐 다시 보기라고 다시 듣기라도 해서. 네.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노래 부를 곡이 짝사랑 맞나요? 네네, 맞습니다. 엄마와 가사를 적어가면서 연습했던 그 짝사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마주치는 눈빛이 무엇을 말하는지 난 아직 몰라, 난 정말 몰라 가슴만 두근두근 아 사랑인가 봐. 잘하셨어요. 너무 떨려요. 네. 잘하셨어요. 네. 근데 뭔가 이게 긴장된다는 게 아는 게 그 사이에 기다리는 네. 그 박자를 못 기다리시고 빨리 끝내야 되겠어 하는 게 있는데 목소리가 맞아요. 너무 예쁘시다. 어떻게 그런데요? 들으셨나요? 네. 그리고 살짝 엄마와 둘이 불렀다 그랬잖아요. 네. 같이. 근데 엄마 옆에서 만약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딸이랑 딸이 어렸을 때 같이 네. 노래 부르고 하거든요. 네. 엄마들이. 그때 옆에서 딸이 그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같이 불러줬을 때 네. 엄마 마음이 어땠을까. 지금 갑자기 그 심정이 엄마의 그런 마음이 느껴져서 지금 그 엄마 옆에서 어렸을 때 불렀던 그런 그 분위기였을 네. 것 같다 싶어요. 조여사님. 네. 우리 조여사님 그 말하실 때 목소리에 비해서 노래하실 때 더 이렇게 소녀 같은 그런 맞아요, 목소리도 맞아요. 느꼈던 것 같습니다. 아이고 엄마가 엄청 그때 사랑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도 사랑스럽습니다. 자, 저희가 쌀 20kg 그리고 배추김치 세트로 묶어서 보내드리고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진짜 역시 많은 분들의 추억 속에 이제 남아 있는 네, 선배님의 노래들 맞아요. 이렇게 또 느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리
잠시 광고 듣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또 인사를 나눠야 되는데 하, 일단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선대진의 트로트 라디오, 오늘은 국민가수 주현미 씨와 함께했습니다. 0508님께서 저는 91년도에 큰 애를 임신하고 쌍쌍파티 테이프를 틀어놓고 태교했어요. 세월이 흘러서도 주현미님을 뵐 수 있고 노래 들을 수 있으니 너무 좋네요. 아우, 감사합니다. 뭐 오늘 실시간은 뭐 유튜브를 통해서도 정말 많은 분들께서 물론 우리 몇몇 청취자분들과 통화를 하면서 잠깐 뭐 노래도 하고 그랬지만 네. 다른 분들도 들으면서 아 맞아 그때 그랬지 이런 생각 많이 났을 것 같아요. 아, 참 우리한테는 이런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추억이 있어서 그러니까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아니, 오늘 좀 어떠셨는지 좀 정신없지 갑자기 여기 와서 심사를 제가 선생님도 모실 때 좀 이런 거 좀 좀 잘 좀 골라서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부담도 주고 아 네. 덕분에 뭐 또 우리 오늘 쌀 받으시는 분들도 계셨고 아, 그렇죠. 또 여러분들이 제 노래를 어떤 그 시간에 함께 했었는지 또 네. 알게 됐고 좋았습니다. 아, 늘 이렇게 여러분들 가슴에 노래가 자리하고 있다는 거 오늘 또 확인하고 가네요. 아, 감사합니다. 뭐 네. 그거는 뭐 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계속 앞으로 노래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욕심이 있다면 좀 손태진 씨 같은 트로트 후배가 이제 이렇게 많이 탄생해서 전 너무너무 좋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손태진 씨 우리 무대에서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무대에서 좀 봐야 되는데. 네. 앞으로 선배님의 어떤 계획과 또 목표가 있을까요? 이제 또 40주년을 내년이면 40주년이에요. 앞두고 계시는데 네. 혹시 뭐 하고 싶은 뭐 이제 40주년 기념해서 음반 뭐 지금 발표할 계획이고요. 오, 작업하고 있고요. 특별한 계획은 없어요. 네. 이제는 주어지는 그런 일들 네. 무대에 충실하면 그게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추억을 나누면서 근데 그 추억이 이렇게 회상했을 때 뭔가 풍요롭고 네. 지금의 나를 있게 해준 그런 든든한 그런 어떤 시간이었다라는 걸 같이 나눌 수 있다면은 아 그게 더 이상 뭐가 있을까요? 난 그게 그렇죠.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또 이제 그럴 때마다 또 재미난 일들도 계속 생기잖아요. 새로운 그럼요, 일들이. 그럼요. 아니 이렇게 40년 가까이 노래를 불러보니 손태진 씨 같이 이런 후배가 생길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자 앞으로 더 훌륭한 아니 아직은 더 훌륭한 후배들이 생기면 안 됩니다. 저도 조금만 더 성장을 하고. 농담이고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에 네. 지금 흐르는 곡. 러블레터 흐르고 있고요. 계속 들으면서 이만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아, 자, 네. 시작. 내일도 내 손 꼭 잡아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